대전에 또 하나의 자연휴양림 시설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이 대전시가 최근 산림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유성구 성복동 일원에는 대전 나눔수채원과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 지역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이로써 대전은 중부권 최고의 산림도시로 위상을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추진한 대전시청 공원녹지과 황선호 과장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대전시와 산림청이 최근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업무 협약의 의미 그리고 주요 내용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그 대전시에서 그 산림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항은 서구 관저구 구봉지구 일원에 산림복지사업과 교육을 전담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건립되고 나눔숲채원 측 그 국립자연휴양림이 유성구 성북동에 들어서게 되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대전청사에 있는 산림청과 더불어 산림복지도시로서 위상을 크게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발전에 크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본에 권성택 그 대전광역시장님과 신원섭 산림청께서 체결한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산림청에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구봉지구에 건립하고 나눔숲채원은 유성구 성북동에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대전시는 진흥원 건립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여 토지를 공급하고 나눔숲채원 진입로를 개설을 지원한다. 라는 사항이 주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서 대전에 크게 이 두 가지의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유성구 성복동 지역에 조성되는 나눔숲채원, 이 숲채원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긴 한데요. 나눔숲채원은 어떻게 조성이 되는 건가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유성구 성복동 이런 계룡산 숲등굴 빙계산 뒷산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내년부터 2018년까지 약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하여 기존 자연숲을 이용해서 산림에서 휴양하고 치유하는 산림문화휴양관이라든지 숲속 위치, 탐방로 등이 들어서게 되면 앞으로 산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나눔숲채원과 함께 이 서구 관저동 지역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건립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사업과 숲해설가, 숲치유사 등 산림을 전담하시는 분들을 교육하는 연수하는 산림청 산하기관이 내년 4월에 설립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 일원에 한국산림복지원을 유치함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2018년까지 약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구봉지구에 교육원, 강당, 사무실, 연구소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협약을 통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경우에 많은 기대 효과를 예상을 하고 있던데요. 실제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대전 지역에 어떤 효과를 좀 불러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좀 하고 계신가요? 뭐 아시다시피 그 대전에는 산림청이 있습니다. 산림청과 더불어서 대전의 산림행정이 하나의 중심도시가 되고 산림복지도시로서 그 높게 된 위상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구봉지구에 입주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한국발전교육원과 하나의 교육연수의 클러스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약 연간 20만 명의 교육연수생들이 우리시를 방문함으로써 경제에 파급 효과도 상당하게 클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아울러 대전 나눔숲채원 국립휴양림이 조성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숲체험 교육과 새로운 시민 휴식 공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대전 지역 경제에 165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23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기대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업 추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단박 인터뷰 대전시 공원 녹지과 황선호 과장이었습니다.